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뜨거운 여름 다육이를 키우시다가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목대의 줄기들이 물러서 물음병으로 다육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오늘 다육이를 키우면서 물음병이 왜 생기는지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묵은둥이 수연 다육을 보게 되면 목대의 줄기가 불컹거리고 쪼그라지며 말라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다육이에게 물음병이 오는 이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목대의 줄기에 잎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증상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, 이럴 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수분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물음병이 와서 목대의 줄기가 상하게 됩니다. 물음병은 곰팡이균과 세균 감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목대를 만져보게 되면 묵컹묵컹 거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곰팡이균이나 세균들이 끝까지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육이를 화분에서 꺼내주어서 목대를 만져봐서 물컹거리는 부분들은 모두 닦아주시고 목대가 물컹거리지 않은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. 지금 이 묵은둥이 수연 다육을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목대들은 아직까지는 단단한 상태이고요. 이 뒤쪽에 있는 목대들이 물컹거리면서 전체적으로 죽은 상태여서 물은 부분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음병으로 목대가 물러서 죽어가는 수연 묵은둥이 다육에 무르지 않은 목대를 따로 분리를 해주었고요. 이 목대는 뿌리하고 목대가 아직까지 무르지 않은 상태여서 하루 정도 말려준 뒤에 다시 흙에 심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물음병이 오는 이유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름철 다육이를 키우실 때 물음병에 걸리지 않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